출생은 속이지 못하는 모양이로. 출생? 네 기억은 지워졌지만 이 녀석은 중간계 마족이 아닌 천계의 인간이었지. 아니, 천계의 황족이라 해야 맞겠군. 그래, 천계의 태자, 전세 태자가 바로 네 녀석이다. 아니, 혼세 마왕님이 천상계의 태자였다고? 천계의 태자, 전세 태자, 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드디어 완전히 부활하였군. 대마왕패하, 경하드리옵니다. 운세마왕, 수고했다.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부족하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육체는 3000년 전 그대로이다. 하나, 나는 더욱 강한 힘을 원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진이다. 젊음을 되찾을 것이다. 강력한 힘과 젊음을. 빼앗아라, 빼앗을 살. 취해라, 취할 취. 모든 힘을 빼앗아 취하라, 달취. 천계와 인간계의 힘을 빌려오시는 것 같아. 빌려오는 게 아니야, 빼앗는 거다. 세상 모든 생명의 힘을 모조리 빼앗고 있다. 무자비하게.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우와, 이 강한 젊음의 힘 모두 먹어치워주마.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대마왕패야. 태아께서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셨사옵니다. 이대로 계속 힘을 빼앗는다면 세상 만물이 모두 소멸할 것이옵니다. 응?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저희의 목표인 세상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지옵니다. 목표? 에이놈! 어떤 소리 치고 치워라, 혼세마와. 이 몸이 강해지는 것 외에 중요한 일 따위는 없다. 태하께서는 이미 강대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그럼 아니란 생각. 3000년 전 봉인을 당하는 비극을 낳았다. 그러니 난 더욱 강해져야 한다. 이 우주를 통째로 집어삼켜서 그 힘을 손에 넣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그딴 얘기 꺼내지 마라, 혼세. 더 이상 질서니 평등, 그딴 소리 늘어놓지 마라, 혼세마왕. 대마왕패야! 그만두라 했을 텐데. 안 됩니다! 으씨! 혼세, 감히 날 거역하겠다는 거냐? 저는 대마왕패하를 믿었사옵니다. 하운데! 닥쳐라! 감히 나를 가로막으려 들다니. 역시 출생은 속이지 못하는 모양이로. 출생? 네 기억은 지워졌지만 이 녀석은 중간계 마족이 아닌 천계의 인간이었지. 아니, 천계의 황족이라 해야 맞겠군. 그래, 천계의 태자, 전세 태자가 바로 네 녀석이다. 그런 네가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다. 그게 앞뒤가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나? 아니, 혼세마왕님이 천상계의 태자였다고? 천계의 태자, 전세 태자. 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너에게 마기마 마법을 걸어 기억을 지우고 천계와 인간계를 공격해 천자패와 천자문 조각들을 모으게 했지. 나의 부활이 완성된 이상 네 녀석은 필요 없다. 그만 사라져라. 거질 폭, 깨뜨릴 팡, 모두 쓸어버려라. 폭, 팡. 잘 가라. 혼돈 장군, 말세 장군. 혼세마왕님, 혼세마왕님이 과거에 누구였든 저희는 혼세마왕님의 영원한 부하였습니다.
보아입니다요. 끝까지 지켜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신 차려! 혼돈 만세! 우리 속은 놈들이로다. 아무리 용서고야 달라지는 건 없다. 혼세, 이 녀석도 여기까지다. 사라질 소, 없어질 멸, 다른 차원으로 사라지는 소멸! 귀찮은 일은 모두 정리됐고 이제 이 세상 모두 내 것이다. 각오해라 옥황상제, 3000년간의 복수를 내줄 테니. 아니 저 녀석은 대모! 절대 믿는 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 예. 벌써 나의 부활을 축하하러 온 것이냐? 절대로 이 녀석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맞겠어! 이 녀석의 목숨 따위 관심 없다. 너 따위 원숭이와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나 역시 노닥거릴 마음 없거든! 야! 쑥쑥 커져라! 클! 각오해라! 이런 막무가내를 봤나? 여기 악마의 꽃은 세상의 중심이 될 곳. 이깟 녀석이 함부로 부술 곳이 아니거늘. 어차피 내 거 아니거든? 받아라! 치아! 맹랑한 녀석. 일축! 작을 속! 중속! 같이 작아진 거라면 이쪽도 불리할 거 없지. 각오해라! 때려쳐라! 번개 샷! 전해라! 진격! 번개 충격! 전다! 가소롭고 업! 리실 흡! 거둘 수! 모두 빨아들여라! 흡! 수! 번개를 빨아들이다니! 나를 쓰러뜨린다. 네 맘은 알겠다. 날 어떻게 쓰러뜨릴 거냐?